네, 저희 고정TV에 여러 고정 패널들이 있고 고정 꼭지들이 있는데 갑자기 지난달부터, 이번 달부터죠. 가장 인기 높은 코너로 급부상한 뉴페이스입니다. 뉴페이스 토크 배틀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정말 시간 없이 정신없이 다니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네 분을 모셨습니다. 김도식 후보, 도태우 후보, 정광재 후보, 허성 후보 네 분과 함께 뉴페이스 토크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시간과 내가 누군지는 말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왜 출마했는지, 어디에 출마했는지를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경험이 제일 많은 분이 우리 아무래도 정광재 후보겠죠? 예, 정광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경제신문과 MBN에서 23년간 언론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죠 10월에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임명이 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출마하는 곳은 의정부시 을입니다. 의정부는 갑과 을두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모두 다 민주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포퓰리즘과 같은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 어렵다고 보고 정치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현실 참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시킨 우리 선배 세대들의 공을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저희 세대가 가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을에 출마하는 정광재입니다. 네, 의정부시 을 정광재 후보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경기도 하남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미사리 있는데. 뭐 미사리라고 부르면 안 되시고요. 아, 그래요? 미사라고 부르시면 될것 미사라고, 그러니까 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예,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출마하신 김도식 후보 인사말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하남시 아직 분구가 되지 않아서 미사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도식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으로서 오세훈 시장과 함께 행정의 달인이시죠. 그 밑에서 서울의 행정을 배웠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서 사회복지문화분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총괄 인수위원으로서 국정운영의 밑거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뭐 아신 분은 다 아실 테지만 뭐 우리 안철수 의원하고는 11년 동안 변치 않은 그 정치적 동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서울에서 이주한 70%에 해당하는 서울민들이 하남으로 이주해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과도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주도되고 있고 또 특히 하남에서는 하남 K스타월드라는 문화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인수위원으로서 또 서울시 부시장으로서 했던 행정 또 문화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이곳 하남에서 서울특별시 부시장으로서 또 했던 경험을 하남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자 하남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우리 김도식 후보가 안철수 대권 후보 당시에도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예, 비서실장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 때도 비서실장.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단일화를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이겼는데, 그 단일화한 이후에, 서울시의 연합 정부 차원에서 안철수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도식이 오세훈 시장의 비서실장, 정무부지사로 정무부시장으로 가서 일하는 그런 이제 연합의 이제 증거물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인수위원을 지내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런 일머리와 또 바른 책임감에 대해서 인정받고 또 오 시장님한테도 행정과 또 정무적인 감각에 대해서 인정받고 뭐 안철수 대표 얘기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세 분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그런 그래. 예, 우리 경기도 하남시의 미사 지역
네, 김도시 후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인사말도 하기 전에 도태오 도태하고 문자는 왜 이렇게 많이 보내라 그럽니까? 보내라 그런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예, 도태오 후보. 네. 예, 대구 중구 남구. 네. 예, 인사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중구 남구 개연 예비 후보 국민의힘 도태우입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추락하고 말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도 원도 시민 중구 남구는 대한민국의 눈동자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곳에서 진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한번 힘차게 이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태우 후보는 모르실 거예요. 이게 시켜서 하는 건지 자발적인지. 김일선님이 자발적입니다라고. 네, 이번에는 이제 구미을 지역 예비 후보 허성호 후보 순서인데요. 허성호 후보. 네. 아니, 거기 후보가 왜 그렇게 많아요? 뭐 후보가 많다는 것은 현역 의원이 조금 뭐 네. 약 뭐 좀 뭔가 하여튼 시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런. 거의 한 10명 넘죠? 도전자들이. 아, 지금 뭐 조금 되는데 뭐 중간에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 구미을의 허성호 후보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미을 예비 후보 허성호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탄생과 함께 이 지금까지 함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윤석열 후보 국민 캠프에서 운영 실장을 했고 국민의힘 대선 캠프 운영 지원 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때 행정부실장 백섭 위원장을 하면서 초기에는 또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정운영에 나름 또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희의 중앙정치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미가 앞으로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저희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40만 7천명의 어떤 인구 속에서 우리가 갖지 못했던 한 번도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구미의 어떤 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산병원을 유치를 한다고 일단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 아산병원은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는 하나도 지금 없는 그런 겁니다. 40만 7천 구미시에서 이런 대형병원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참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테마공원까지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 시민들이 지금 사계절 테마공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인구 절벽과 관련해서 저는 1억 5천만 원에 출산 관련해서 장려금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만들어서 구미시민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세 가지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적에 많은 시민들이 아, 저 허성우 정도의 어떤 멘파워가 있었다면 저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구미도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구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역 발전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철학인 상식과 공정의 어떤 국정철학을 지역에서도 저 나름대로 또 대통령 국정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의 가치인 그 확장성 이런 보수의 가치 확장성도 우리 꿈에서 시작해서 토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자, 네 분의 인사 말씀과 출마의 변 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프리덤 앤 자스티스 님이 댓글 올리셨는데 혹시 저 김도식 후보 프리덤 앤 자스티스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아세요? 뭐 잘 잘 몰라요? 네. 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도시가 네. 자네 그동안 안철수 위원장 곁에서 고생 많았는데 이번에 하남에서 꼭 당선되게나.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 친구인지 선배인지 모르겠는데 후배가 네. 이러진 않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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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JEK님은 도태우 변호사님 서울에서 응원합니다. 자발적입니다. 뵌 적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응원하면 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지인 찾기 좀 해주세요. 지인 네, 찾기. 네. 대구 중구동구에 아는 분들이 꼭 계실 중구 테니까. 네, 네. 중구남구에. 예. 자, 그리고 정광재 후보 응원합니다 하셨고 준비된 허성우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토크 배틀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걸로 시작해서 욕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
그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을 후보라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다섯 자로 써주십시오. 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시는 오자토크입니다.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 이거를 다섯 자로 평가해 주십시오. 우리 저 한 분씩 선정해서 이제 선물 드리는데, 이 선물 어느 분이 드리시죠? 미리 좀 순서 안정해 주셨나요? 첫 번째 이주연 아민군은 발효 곶감은 네. 발효.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러면 우리 허성우 후보가 잠시 후에 선정해 주시고 한 분을, 그리고 나서 광고해 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저쪽 카메라를 보게 하셔야죠. 저는 가만 있어봐. 그러시니까 제가 안 보이네. 그냥 똑바로 앞으로만 하세요. 앞으로만. 예. 허성 후보는 욕망의 계절이라고 그러셨고, 도태 후보는 불길 속의 혀, 김도식 후보는 개딸 팬클럽이라고 그러셨고, 정광재 후보는 범죄 혐의자라고 그러셨는데, 예, 허성 후보가 이제 선물 선정하실 거죠? 허성 예. 후보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거 계속 들고 계시고요. 아, 예. 예. 제가 이제 욕망의 계절이라고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 집단의 욕망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 저는 이제 욕망을 망할망자를 쓰셨네. 예, 그래서 욕망으로 시작한 이재명 정치의 욕망이 이제 끝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총선 계절에서 망한다는 그런 뜻에서 네. 썼고요. 그리고 네. 이번 계절이 아마 겨울을 기점으로 해서 망하는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할망자를 썼다. 망할망자를 썼습니다. 예, 욕망의 계절. 예, 정광재 후보. 예, 저는 범죄 혐의자라고 썼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의 이 신년 기자회견 가운데 우리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은 없었습니다. 또 4.10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 어떻게 해서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겠다라는 말은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특히 윤석열 정부를 탓하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적 죽이기에 올인했다는 프레임을 쓰였는데, 사실 정적 죽이기가 아니라 범죄 혐의자에 대한 정당한 수사가 이뤄진 지난 2년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다양한 혐의, 뭐 전과는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양한 중대 혐의로 일주일에 세네 번씩 재판을 받았던 당대표가, 그것도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있었던가요? 저는 범죄 혐의자 이 다섯 글자로 어제 이재명 당대표의 기자회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범죄 혐의자 김도식 후보, 개딸 팬클럽. 네,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기자회견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아주 부각 지지하고 있는 개딸 팬클럽들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 기자회견 모두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 뭐 이런 것도 그 배후에 있는 개딸들을 염두에 놓고 아마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정부 시책에 대한 뭐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국민들이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칭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죽이기에 골몰 하느라고 뭐 저출생 위기가 왔다라는 그런 얼토당토 안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소대가리가 들어도 박장대소 하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종일관이 우리 저 윤 대통령에게 욕한 것은 지금 그 다음에 민주당을 또 국민들을 갈등 분열 조정하고 있는 개딸 팬클럽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 격려에 감사한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개딸 팬클럽 모임을 보는 것 같았다. 예, 불길 속의 혀 도태우 변호사. 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도 또 제일 위험한 것도 혀라고 그럽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된다,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이런 말을 했는데, 자신이야말로 세상에 큰 재앙, 이 불, 화재를 가져오는 그러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화재로 넘실댈 때 보면은 그 불꽃이 혀의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불은 잘 쓰면 좋은 건데 그런 나쁜 혀의 경우에는 이 세상을 오히려 죽이고 불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래서 불길 속의 혀라고 했습니다. 예, 내려주시고요. 제가 김도식
예. 그 후보 말씀하신 그 소대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라서 소를 많이 키웁니다. 소를 많이 키우는데 사실 그 소대가리보다 더 소대가리 가면 좀 우리 또 축산농가 뭐라 하니까 소머리보다 더 머리 나쁜 게 닭입니다. 닭. 닭머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요. 자, 아마 저 우리 김도식 후보는 저 북한에서 얘기한 네. 삶은 소대가리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예, 또 시골에서는 예, 소는 그래도 낫다. 닭보다 못한 건 붕어라 그럽니다. 3초. 기억력 3초. 네. 이제 낚시하다가 이제 놓치고 나면 3초 후에 다시 물어요. 아, 예. 자, 발효곡감이죠? 예. 예. 우선 저 우리 시청자 오자토크 참여가 아마 몇백 분 최소한 하신 것 같은데 순서대로 그러니까 먼저 올리시는 분이 좀 유리합니다. 네, 우리가 몇백 분이 올리시고 몇백 분의 오자토크를 다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먼저 한번 선정해 주시고 광고해 주세요. 네, 네. 도태호 화팅이 왜 나와? 다섯 자는 맞아. 정신질환자, 헛소리 작자, 기가 막혀 참, 후안무치한, 왜 물어보지? 웃기고 있네, 개딸의 만찬, 개 짖는 소리. 한번 선정해 주셔야 돼요. 개딸의 네. 만찬을 하죠. 개딸의 만찬 할래요? 네, 네. 개딸의 만찬. 배수영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자, 광고해 주세요. 요 꽃감이 지금 그 해천에서 나는 아주 특별한 꽃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지만 꽃감이 보면은 냉장고에 있는데 넣어보면 오래 있으면 이게 자연 발효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발효한 게 아니고 특별한 기술을 통해서 이런 지금 그 여기 보시면은 눈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통해서 꽃감을 만들기 때문에 이 영양도 아마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하게 만든 이 꽃감은 아마 우리 이제 수출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또 대표 그런 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천에서 나오는 꽃감 정말로 맛있게 드십시오. 저도 최근에 먹방을 하니까 한 1700명 가까이 기회가 들어오는데 역시 먹는데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예천 꽃감, 이 특별한 꽃감입니다. 눈에 핀 꽃감, 이걸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 개딸의 만찬을 이제 선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역시 허성우도 나오는데. 아. 한 번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다음 선물은 산양유 단백질인데, 어느 분이 그 광고하시죠? 아, 그래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예, 선정도 예. 우리 정광재 후보가 나중에 해주시고, 광고도 나중에 해주세요. 네. 자,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임혁백이라는 자가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을 맡으면서 뭐 5대 증오범죄 뭐 이런 거는 배제하겠다 이랬어요. 그 5대 혐오범죄인가? 그런데 그게 이재명이가 4개가 걸린다는 주장도 있고 5개 다 걸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임혁백이가 봐도 2개는 걸린 것 같아요. 음주운전하고 증오발언. 그러니까 이 자가 며칠 있다가 그 2개를 싹 뺐어요. 싹 빼고 뭐 무슨 병역인지 뭔지 뭐 그냥 뭐 당연한 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그냥 이재명 전략공천 주면 되지. 이재명이 하나 살리려고 어떻게 이렇게 자꾸 뭘 바꾸냐. 비례대표제도 바꾼다고 그러고 뭐 공천 기준도 바꾼다고 그러고. 자 이런 민주당 이재명이 아닙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을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시면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들으실 텐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6자로 써주십시오. 이번에는 6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행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욕은 하지 마십시오. 예, 욕을 욕하지 않는 단어, 욕을 욕설이나 비속어가 아닌 단어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기술입니다. 자, 들어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재명 없애기. 이재명 없애기. 두 가지 재명 없애기. 예, 그분이 한 기준, 굿바이 민주당. 예, 우리 도태호 변호사는 참 재미없죠. 그분이 한 기준. 내가 설명하고 그냥 썼어. 그 노태 변사가 재미없는 게 매력이에요.
자, 이번에 정광재 후보부터 설명 부탁합니다. 네, 전 뭐 너나 잘하세요. 이거는 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이영애 씨가 주연을 맡았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관심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는 일은 모든 정당화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폄하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이 기준 말이죠. 이재명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섯 개 가운데 거의 네다섯 개는 모두 이재명 대표가 해당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로 하는 그런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의미는 사실 뭐 이재명 대표를 두고 예. 하는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 당신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런 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 그리고 김도식 후보는 이재명 없애기. 네. 아니 뭐 이건 뭐 연상작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역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나라 걱정하시고 이렇게 저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그러면서 제발 이재명 좀 바꿔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질문을 받아보니 자신의 죄를 승격하고 또 회피하면서까지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두 가지 죄명을 없애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천 받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이재명 없애기와 네. 두 가지 죄명을 없애달라는 그 두 부분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공적인 카드를 이용해서 초밥 사먹고 오염수 음모론 주장하면서 일본 샴푸 써대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또 두 가지 죄목까지 지워달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도태우 변호사. 네. 네. 제가 자꾸 제가 변호사라 그러네요. 변호사는 맞지만 후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데. 네. 예. 하란 말인가 이런 그 물음표도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빼는 건 그럼 두 개는 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기준이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것과 딱 그 맞닿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법이라든지 기준은 누구에게는 적용될 수 있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개별적인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법을 만드는 걸 보면은 그런 일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일반성 보편성이 없는데도 막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런 공천 규칙 기준도 누구에게는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꼭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을 네. 써봤습니다. 네. 자, 굿바이 민주당인데 일곱 자를 쓰셨네. 일곱 자입니까? 뭐 느낌표가 있잖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느낌표 바로, 지우세요. 바로 안 그러면 무효. 즉시 지워야 됩니다. 편법은 예.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굿바이 민주당으로 붙인 것은 예. 우리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의 어떤 그 규칙은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 위한 그런 규칙이다. 그건 뭐냐면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편법이고 변칙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만했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정치권, 기득권을 내려주지 않고는 민주당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폭력자라든가 그다음에 그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면은 무조건 다 그 당 그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이런 원칙 네. 한 20가지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를 통해서 이런 오만방지한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일단 굿바이 민주당이 되지 않겠나 사라지는 네. 민주당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려주시고요. 근데 그냥 짧게 그 의견 좀 여쭤볼게요. 그 더불어민주당은 뭐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공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제 그 후보들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거나 좀 아 이거 억울해라거나 뭐 그런 느낌 혹시 없으세요?
저는 뭐 무기를 좀 잘해서 그런 데서 별로 뭐든지 저는 자신 있습니다. 더 엄격하게 공천 기준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에 민주당이 그동안 뭐 항상 자부했던 게 스스로의 예. 자부지만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은 훨씬 더 도덕적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네. 지난 문재인 정권 거치면서 민주당의 비도덕성을 많은 분들이 예. 예, 또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집단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요. 분들도 많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이 도덕적인 잣대가 정치인은 사실 공인이잖아요. 공인에게는 이 도덕성이 높게 유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높은 도덕성에 대한 평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손바닥으로 하늘 갈 수 없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들 앞에 솔직히 꺼내놓고 자기 잘잘못을 빌고 내가 이런 것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좀 떳떳하게 정치했으면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 혁신에 국힘이 앞장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특권 폐지, 우리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동일 지역 3선 초과 제한까지 선언하고 이제 서약했는데요. 그런 혁신에서 한동훈 위원장 필두로 우리 국힘이 앞장선다면은 우리 정치 선진화에 아주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좀 도덕성이 높은 깨끗한 사람 공천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건데? 라고 답변했잖아요. 여러 가지 일, 정말 일하면서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아마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도덕적 잣대들의 네. 기준을 낮춰놓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기준에서 이 공직자의 도덕성은 높이 평가돼야 합니다. 저도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좀 기다리고 계세요. 짧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이 과거 우리가 기득권 세력이라서 굉장히 탄압.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짧게 하신다면서. 네. 근데 어쨌든 그 과거에 그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민주당과 차별할 수 있는 진짜 선명한 국민의힘을 만들면 이번에는 상당한 네. 성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아까 뭐 나는 하나도 걸릴 게 없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네, 뭐 없습니다. 검색대는 빠져 못 나가잖아요. 검색대, 검색대는 저 걸립니다. 예, 네, 걸리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검색 때 제가 저는 군에서 19명 죽고 제 혼자 살았습니다. 폭발 상황. 그래서 이제 다 새로 박아 놔서 네. 항상 검색 때도 못 나가는 사람이 나 걸릴 때 없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온몸에 지금 저 철핀. 예, 철로 다 박아놨어요. 예, 철로 박아놓은 게 지금 몇 군데인지 모르죠? 뭐 한 10대 군데. 예, 그래서. 아이언맨이시네요. 아,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예. 아, 더 존경했듯이 그러니까 생깁니다. 예. 이 머리만 사실은 괜찮지 네. 그 밑으로는 네. 사실 뭐 새로 빠고 그래서 했습니다. 이제 부딪히면 다칩니다. 자, 우리 많이 기다리셨는데 육자 토크요. 자, 이제 우리 정광재 후보가 선정해 주셔야죠. 네. 여기 잠깐만요. 우선 네. 저 우리 저 시청자 한 분 선정해 주세요. 여섯 자인데 그럴 줄 알았다. 아무 말 대잔치, 바꿔봤자 그것, 싹 다 갈아엎어, 옛날의 금잔디, 쓰레기로 쓸러, 한심한 더블당, 민주당스럽다, 개짖는 소리들, 미꾸라지 향연, 누가 더 잘하나, 바보들의 행진, 찢어지네 민주, 당대표 보호당, 구질구질하다, 바랄 것도 없다. 한번 선정해 주셔야 돼요. 민주당스럽다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스럽다. 아, 지금의 민주당의 현실을. 잠깐만요. 그대로, 민주당스럽다. 예. 정현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네. 정현님께는 네. 이 남재현 사냥류 프리미엄 골드 요거를 드리는데 이게 요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이 네. 남재현 원장이 만든 사냥류 단백질인데 세 통에 5만 원입니다. 이 고성국 TV 독자만을 위해서. 지금 초파격 특가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관심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까 민주당스럽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께는 제가 선정했는데 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에 좀 쫓겨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집회가 하나 있었어요. 기업인들이 3천 명 모인 거 저 처음 봤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의 독재 정권이 막 그 화학을 떨 때 2018년 8월 15일 최초로 문재인 정복 주사파 정권에 대한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8월 15일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입니다. 그날 소상공인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이 그 임원들이
단체 삭발을 광화문 광장에서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3천 명씩 모인 건 아니거든요. 네, 어제 국회에서 3천 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여야가 막판 뭐 절충을 시도한다 그러고 뭐 김진표도 이제 의장 임기 다 끝나면서 한 가지는 좀 뭐 멋있게 예,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인의 입장에서 사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파는 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특히 이들은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도 아니고 50인 미만 5인 이상의 영세 사업자들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냥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식당인데 일하는 분이 7분이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 아, 이 집도 주방에서 조금만 사고가 나도 사장이 감옥 가겠구나. 그러면 집 문 닫는 거죠. 예, 그런 거거든요. 어제 모이신 이 3천여 명의 그 기업인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이분들의 입장에서 오늘이라도 1년 유예하라. 이게 요구도 큰 거 아니에요. 1년 유예해달라는 거야. 원래는 2년 유예였지만. 그 민주당 그 종북 주사파들한테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호소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지, 어떤 말씀을 대변할 건지 7자로 써주십시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논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세 그 자영업자들의 그 피 맺힌 절규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예, 많이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입장이 돼서 그분들의 심정을 국회를 향해서 좀 대신 전달해 주십시오. 일곱자로 여러분들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자, 이 문제는 어느 분이 선정하시나요? 예, 알부민입니다. 네. 아, 그래요. 김도식 후보가요. 자, 그럼 김도식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결국 국민만 피해. 도태 후보는 해보면 알 텐데 하고 우울한 표시. 예. 그리고 허승우 후보는 양무기업 무국가. 아, 그 8자가 안 돼갖고 7자로. 네. 예. 알겠습니다. 시자 뺐네. 민생 좀 챙깁시다. 자, 우리 김도식 후보부터요. 네. 결국 그, 이 사업장의 안전을 강구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주가 또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추가 부담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 활동이 저해되고 또 결국은 그런 비용을 또 스스로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비용이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인건비 뭐 여러 가지 관리 감독 비용이 예, 소비자한테 결국 고스란히 되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2년 유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무리하게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금 눈앞에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절규를 아주 귀 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대우 후보. 네, 지난번 급격한 그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할 때 민주당 한 비서관이 의원한테 이러면은 영세기업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죽어도 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만약 그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권 특권 정치 민주당이 기업 활동 경험 해본 사람들 적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심정도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만 처벌 위주의 후진국적 행태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유하는 해보면 예. 알 텐데. 해보면 알 텐데. 예. 허성호. 예. 어? 저는 이제 양무기업 무국가를 하는데 예. 이 기업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저는 국민의힘 소상공인의 부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예. 실제로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들 한테까지도 이 족쇄를 세우면 정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잘 되려면 기업인들이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기업인들 입장에서 뭔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오로지 민주당 입장에서 기업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양무기업 무국가라 쓴 이유가 정말로 기업이 살기 좋은 나라, 기업이 일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네.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정상으로 경제국가로서 또 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광재 후보. 네.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 뭐 그 강서청 재보궐 선거 이후에 정쟁보다는 민생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전과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지 처벌을 통해 갖고 뭐 이것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것들 지금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훨씬 더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쟁용 민생 정쟁용보다는 민생을 챙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것도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띄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모래주머니를 제거하지는 못할 망정 모래주머니를 더 추가시키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려주시고요. 우리 저 허송 후보 잠깐만. 예. 여기 아주 이순신 장군의 아주 유명한 명언인데 제가 이 양모남 시민국가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말은 대한민국 전체에 다양하게 우리가 변형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 네 분께도 덕담처럼 해드리겠습니다. 양무 성무 허성우죠. 양무 성우 그러면은 시무 구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멋있는데. 네. 양무 태우 시무 대구 이렇게 되죠. 예, 예. 양무 도식 시무 하남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참 정광재가 어렵네. 예? 아 그런가요? 예, 양무광재 무의정부. 괜찮습니다. 사실 의정부는 47만 인구가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의정부가 면적이 구리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갑을 두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완전히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양무 성렬 시무 한국입니다. 자, 광고 좀 해주세요. 제가 한 분 선정해 선정하신 다음에 자 처음 들어갑니다. 이게 뭐야? 칠자죠. 표 떨어진 민주당. 우리는 우야라고. 내가 왜 이걸 할까? 외국 기업 떠난다. 니도 돈 벌어봐 하고 느낌표 꽝. 피 맺히는 한스럼. 대표나 당원이나 자영업자 우야노. 서민 죽이는 악법. 전 국민 범죄자 하고 느낌표. 제발 정신 차려라. 죽느냐 사느냐다. 네. 계속 할까요? 아니요. 피 맺힌 절규. 잠깐만요. 피맺힌 절규. 네. 잠깐만. 그분 제가 아이디를 확인해야 돼요. 어제 3,000명 집회도 있었다고 하니 네. 그게 그런 피맺힌 절규가 그렇죠. 네, 예.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 예. 앞쪽에 있었는데. 자, 찾아주실래요? 우리 스태프들이요. 네. 여기 제가 찾을 수 있겠어요. 피맺히는 한스럼. 카페 모카님입니다. 피 맺히는 한스럼. 예, 카페 모카님. 예. 자, 광고해 주십시오. 네. 이 알부민은 주요 단백질로서 이 삼합을 유지하면서 이 피의 혈액순환과 간, 뭐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드는데요. 저희가 오늘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먹어보면 이 피로회복에 엄청난 효과가 있고 제가 이제 먹어보니까 24시간 선거운동을 해도 강력한 체질을 이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알부민 약품이니까 제가 강력하게 건강식품으로 추천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주십시오. 알부민. 네. 제가 저 우리 후보들 하나씩 따드릴게요.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호소력 있게 해주셔갖고 네. 먹고 네. 이제 근데 약품은 아니고 식품이에요. 건강식품. 네. 네. 이거 저 고박사님 하사품인데 말씀 잘 마시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세요. 보수 우파 네. 국민의힘이 1등 1당 알부민만큼 이거 드신 만큼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고박사님도 하나 드세요. 아니요 저도 먹을게요. 네. 네. 원샷 합니까? 예, 원샷입니다. 이게 아니 뭐 맛도 있네요. 맛있어요. 네. 먹기 좋아요. 예.
저도 하나 먹을게요. 뭐 선거는 안 뛰지만. 아 이것도 남재현 원장이 하신 거구나. 남재현 원장이 MBN 저 건강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했었기 때문에 자, 네, 유명하신 분이죠. 좋습니다. 10시가 넘었는데 여러분 저 한 15분 정도만 함께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 시청자 함께하는 그 마지막 토크입니다. 사자성어로 가는 겁니다. 사자성어. 그 윤미향이라는 자가 그 국회에서 그 방을 빌려가지고서 그 정보조사 바들을 딱 모아놓고서 이제 예, 선전전을 했어요.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는 보면 뭐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 뭐 이런 정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적 행위와 여적죄에 해당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 국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뭐 학자적인 무슨 소신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마구 공개되고 이게 막 전파되고 하는 이런 상황. 그런데 정작 우리 집권당, 집권 세력은 그냥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언론에 공개가 된 이후에도 별로 대응이 없어요. 예. 이 상황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사자성어인데 사자성어가 아닌 사자말로 하셔도 돼요. 사자성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지막 시청자 참여 코너입니다. 사자 토크입니다. 그 알부민 먹고 난 다음이라 글자에 힘들이 다 많이 들어가시고. 자,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우리 도태호 변호사가 이제 선정하실 거죠? 네. 문 열리자. 네. 문 열리자. 그 다음에 종북 주사. 술 주자군요. 종북 주사. 그 주자는 뭐예요? 저는 이제 주체. 그 원래 종북 주사고 네. 여기는 술 주자고. 긴급 체포. 예, 도태우 후보께서. 네. 예, 우리 그 중국의 아주 험한 관문이 병사가 좀 약해도 예. 지킬 수 있었는데 안에서 성문을 열어버리자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라는 강력한 요새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문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안에서 문을 열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많이 범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급기야 이런 윤미향과 같은 패거리가 국회에서 저런 발언까지 하는 위험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문재인의 문이기도 하고 우리 네. 요새의 문이기도 한 문 열리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내부에서 문 열어주는 자가 꼭 있어요. 자, 우리 허성호 후보. 예. 원래 주사파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은 행동과 또 발언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쓴 게 이제 종북 주사라는 게 주사 술 먹은 사람들이 술 주사를 하는 그런 거다. 네. 그래서 국민들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그 정상적 비정상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술 취한 사람이 주사를 술 주사를 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렇죠. 종북 주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아마 저 주치자 일제 단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조금 사라지는 듯하다가 요새 다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단속은 1년 내내 24시간 내내 해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정광재 후보. 저는 2024년 국회 여의도 한복판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종북 주사파들이 저는 정말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뭐 우리가 냉전의 시기가 종식되면서 종북 주사파들도 거의 근절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의 안일한 안보관을 다시 한번 좀 깨우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통일을 위한 무력 전쟁, 그것도 한반도의 공산화도 정의의 전쟁,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한 말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용인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관계 당국에서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한 사람들의 이적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북 주사파는 정말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예. 아주 개탄스럽습니다. 예. 네, 김도식 후보 긴급체포. 네, 지난달 그 북한의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는
통일지향적인 민족이 아니고 절대 적으로 규정을 해서 유사시 핵을 동원해서 이 남한을 전 영토를 평정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과 발언이 있었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이적행위고 북한에 대한 찬양이고 동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예. 문 열리자부터 다 설명 들으셨습니다. 잠깐 내리시고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또는 통일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인데 그 원래 6.25 전쟁 있잖아요.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 전쟁의 성격을 규정했냐면 조국 통일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그 전쟁의 정당성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김일성이가 일으킨 6.25 전쟁이 정당하다. 이걸 지금 종북주사파가 대놓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적행위고 정말 여적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적죄 그 문재인이 네, 고소했죠. 네, 네. 고발했죠. 여적죄. 네, 네. 그 사형밖에 없는 여적죄. 네, 네. 그 문재인이 아직 살아있어요? 제대로 그게 진행됐다면 네. 아니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 선거 바... 끝난 다음에 처리합시다. 네. 지금 책도 파는 거 보니까 아직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네. 그 행사에 네. 또 같이 주요하게 참석했던 그 단체가 또 하나 있는데 예. 그게 아마 전대협 관련된 단체일 겁니다. 전대협 동호회인가요? 아마 지금 뭐 조금 부연해드리면 그 민주당의 상당수 대부분의 주요 네. 모집과 올해 다선 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전대협 출신. 네, 전대협 출신이에요. 임정석이를 비롯해 네. 이인영이 뭐니 다 전대협 의장 출신이군요. 네,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그 방향도 같은 맥락을 봅니다. 자, 우리 도태우 변호사 한번 네. 선정해 주세요. 네. 미향 구속 사자성어입니다. 미향 구속 답답하다 사형 선고 미향 북송 와이라노 북한 가라. 구미을은 허성우가 갑자기 왜 나와요? 초록 동색. 딴 분들도 파이팅입니다. 아니 사자로 해달라니까요, 여러분. 미향 북송. 네, 북송. 네, 미향 북송. 네, 미향 북송. 그 북송 그냥 돈 한 푼 없이 가면은 거기서 그 고생한다는데 그 뭐 여비라도 좀 만들어 주시려고. 뭐 여비 저도 거기 다 뺏기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미향 북송. 네. 대물사냥꾼 아이디 쓰신 분이 미향북성으로 당첨되셨습니다. 광고 좀 해주세요. 구기자군요. 예. 네. 이 구기자가 지리산 근처의 구기자 저도 이렇게 한문 배우면서 선생님이 끓여주셔서 먹어봤는데 아주 속이 편안하고 특별히 지리산 근처가 좋은데 화계 쪽에서 나온 이 구기자입니다. 화계는 지리산 근처기도 하지만 동서화합에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으로 화계장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 속에도 편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화계 농협에서 이렇게 만드신 구기자 차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무리 인사 말씀은 각 후보들을 한 번씩 칭찬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앉으신 분들 화요일에 마주 앉은 분 칭찬했죠. 이번에는 옆에 앉은 분 칭찬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도식 후보가 노태우 후보를, 도태우 후보가 김도식 후보를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허성우 후보가 정광재 후보를. 예, 우리 정광재 후보야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또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의정부 시의회에서 이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보면은 잘생겼잖아요. 신원서판도 갖췄고 아마 그 의정부 을에서 가장 그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의정부 을 시민들께서도 우리 정광재 후보를 꼭 뽑으셔서 정말로 그 의정부 을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후보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허성우 후보가 우리 정광재 후보를 신원서판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허성우 후보 본인은 신원서판 중에 뭘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저도 다 갖췄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젊음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럼 정광재 후보가 허성 후보를 예. 노마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나이로 이거를 판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경륜,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그 방향을 잘 설정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허성 후보는 중앙정치에서의 많은 경륜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해서 국민제안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애향심이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구미에서 나고 자랐고 구미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온 유일한 구미시 을 예비 후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미시 여러분들께서 이 허성호 선배에 대한 예비 후보에 대한 평가를 잘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구미는 네. 허성호.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깐 좀 보완 말씀드리면 구미에서 나고 자란 유일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후보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 그건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항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없으면 그건 맞습니다. 아니, 그렇다더라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예, 있을지. 예,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 네. 수 있어서 네.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의정부 시민이 정광재 후보를 꼭 뽑아서 이렇게 격려 말씀하셨는데 그건 선거법 조처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본인이 직접 뭐 좀 네. 다르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하여튼 정광재 후보를 많이 관심을 갖고 격려해 네, 주십시오. 그러면 네. 뭐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걸 봅니다. 네, 네. 이 저 선관위가 아주 열심히 이거 모니터하고 예, 추적하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기부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도 못하겠어요. 네, 네. 더 열심히 해라. 다만 고성국 TV만 하지 말고 좀 딴 데도 좀 똑같은 강도로 좀 해라. 예, 그렇게 좀 주문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예, 선거법과 약간이라도 저촉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저희가 지적하고 또 취소하고 사과하고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두 분이 뭐 한참 뭘 주고받고 잘 모르는 사람 칭찬하려니까 어렵습니까? 자, 김도식 후보가 도태호 후보를 아니 좀 더 잘하려다 보니까 오늘 제 발언 중에서 좀 센 발언이 있었는데 좀 저촉되지 않았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아니 그런 센 발언은 상관없어요. 선거법과는 관계없습니다. 일단 우리 도태우 후보는 도자가 들어가서 저는 기분이 좋고요. 일단 친근감이 있습니다. 저 김도식이잖아요. 아 그래서 도자 돌립니다. 네, 우리 저 지난 활동 중에 뭐 KBS의 강규영을 몰아냈습니다. 또 그 방역 패스 해제도 승소시킬 정도로 아주 현장에서 일 장악력과 전문력이 있는 분들이고 그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문재인 투쟁 선봉에 섰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이기고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후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KBS에서 강규영을 몰아내요? 네, 네. 강규영을 살렸지. 네. 제가 이거 거꾸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도태우 후보가. 오히려 본인께서 설명하시는데. 강규영 이사를 아주 부당하게 축출했죠. 그 KBS를 그 언론이. 예, 언론이. 그걸 이제 부당한 해임이라고 해서. 싸워가지고 결국 이제 5년여 싸워서 지금 강규영은 아주 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사실은 뭐 우리 도 후보를 처음 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간단한 메모만 주셨는데 거꾸로 자 그럼 이번에는 도태우 후보가 오늘 처음 만난 김도식 후보로 아니 그 우리 윤석열 우리 정권이 사실 이재명 그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세력을 제외하고 상당한 어떤 다양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 연합이 이루어진 정부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굵고 대표적인 분들 중에 안철수, 오세훈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굵은 분들 다 두루 이렇게 주요한 자리에서 보좌하시면서 경험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그 국정 경험을 이미 갖추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만 남았겠네요. 우리 김도식 우리 예비 후보님 적극 지지합니다. 하남시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 박수로 끝내는 게 마음을
여기 우리 그 저희 팬클럽 아미고 경주 본부장이 네 분을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님인데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출연하신 네 명 모두 생존 기한하다. 네. 살아서 돌아오.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예. 예, 오늘 뉴페이스 토크 배틀 경기도 하남 미사 지역의 김도식 후보, 그리고 대구 중구 남구 지역의 도태우 후보,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시 을 지역의 정광재 후보, 그리고 경상북도 구미 을 지역의 허성욱 후보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